1996년 기존 블록버스터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혁명에 가까운 재난 SF의 세장을 열었던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그 20년 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인구 절반을 잃었던 최악의 우주 전쟁이 과거 속으로 잊혀져 갈 즈음. On this day in 1996, the world escaped the clutches of extinction. Because our survival is only possible when we stand together. 그날 이후 외계 공격에 대비해 오던 데이빗 박사는 Oh my god.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가 저들의 선전포고임을 예견하죠. They're coming back. That is definitely bigger than the last one. 20년간 칼을 갈며 지나해온 저들은 Has its own gravity. What goes up must come down. 겨우 재건을 끝낸 지구를 또다시 뒤엎으며 인류 최후를 선포합니다. 개봉 당시 전 세계 흥행 1위를 기록한 인디펜던스 데이를 비롯 속편 리서전스 역시 SF 재난 블록버스터의 거장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연출을 맡았죠. Roland Emmerich has a unique sensibility and sense of humor and flair for spectacle. Roland's one of the best directors in the world. Parker. 20년 전 전편이 출연했던 원년 멤버들이 다시 의기투합해 화제가 된 가운데 We don't get another play! 개런티가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사망 처리된 윌 스미스의 뒤를 이어 토르의 햄식이 동생으로 잘 알려진 배우 리암 햄스워스가 뉴페이스로 등장해 기대를 모으죠. It's touchdown over the Atlantic. Which part? All of it. 모든 SF 재난 블록버스터가 그렇듯 또 이번에도 인류 멸망이 걸린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We're going down. We never had a chance. 승산이 없어도 이길 게 뻔하지만 과연 어떻게 뻔하지 않게 전작의 아성을 뛰어넘을지 심히 걱정 반 기대 반이 정신없이 교차하는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였습니다.